고통 중에서 저희가 느끼기에 가장 큰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. 살아서 영혼을 성장하는 것이 큰 공부라면 윤회를 하지 않고 계속 한 공부로 하는 것도 괜찮을까 하는데 죽음으로 만악말래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왜 그런가 질문드립니다. 예. 우리 영혼이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한다 그랬죠. 이걸 잘 풀어서 우리 연구를 하면 어떤 결론을 내게 되느냐 답부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시대는 어디까지밖에 확장이 안 됩니다. 시대적인 확장이기 때문에 그래요. 어디까지 지식을 내놓을 때가 있고 어디까지 어떤 이론이 나올 때가 있고 이 이론으로 몇백 년을 가는데 나는 거기에 와서 어디까지 확장을 하고 떠나야 되는 그거 더 있으면은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너의 확장성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에 묶어둔 겁니다. 그 모든 것은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지식의 확장성, 질량의 보편성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시대적으로 나오는 거죠. 이런 것들은 네한테 시간을 줘서 노력을 하고 나면 너한테 할 건 다 했으니까 여기서 더 뒹굴어도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게 육신을 분리하고 나서 다음에 더 질량 있는 걸 하기 위해서는 더 질량 있는 육신을 만드는 걸 더 접어쉬고 와야 그 연장을 가져야 그 확장성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 준 이 육신의 연장으로 갖고는 어디까지가 다예요. 그래서 이 육신 갖고 확장시켜야 될 그러한 질량의 우리 에너지 지식이 있고 지식의 질이 틀린단 말이죠.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만들어 놓은 겁니다. 근데 우리가 이 인간 육신의 연장을 쓰는 시간은 이거는 대자연의 우주에서 어마어마한 계산 속에서 지금 나온 것이라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앞으로 과학 속에서 전부 다 만질 거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는 왜 인간은 몇 년 사는 게 적당한가? 이 우리는 인간은 시대와 시대를 넘어가며 사는 건데 그 시대에 와서 할 일은 그게 다예요. 그래서 떠날 때가 있고 다시 올 때가 있는 거예요. 그것을 윤회를 해놓은 거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에 이렇게 붙들리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집착을 갖게 해놓은 것은 이것은 멀리 떠나지 못하고 더 여기에서 머물면서 우리가 이제 더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요 집착이 어느 정도 이제 덜어져야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지식을 갖추어도 단계가 있는 거죠. 이 질량의 단계가 있는데 그 부집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에 속 내관이 있는 거죠. 근데 내면에 들어가야 이것이 내면에 많이 쌓일 때 내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지금 요걸 이해를 하려면 요 지구를 갖다 단면으로 딱 쪼개. 딱 이렇게 보면 그 푸집이 활동하는 부위가 다르고 그 중간에 다르고 이것이 한 10개를 끌어내려갈 수가 있고 크게 나누면 7개로 될 수 있고 작게 하면 3등분으로 볼 수 있는 거죠. 뭐 인간 육신 하나가 하나의 행성으로 보면 돼요. 육신과 영혼이 영혼은 이제 이게 이제 안에 아주 마그마 안에 그 이게 핵이고 핵이고 그 육신은 그 푸집이란 말이죠. 그래서 여기서 모든 활동을 해갖고 정보를 안에다가 잡아였는데 이 안에 들어간 거는 내 내공으로 변하고 내공의 핵으로 변하고 이것이 신들이 쓰는 힘이에요. 힘. 이것이 우주의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힘이 이 내공의 힘이라는 거죠. 그런데 내공의 힘이 약하면 항상 불안하고 내 힘을 못 쓰니까는 남 밑에 꼬갱하고 있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게. 그러니까 요는 교육을 충분히 받게끔 이 사회를 만들면서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우리는 도피한테 절하며 시간 보내고 하느님한테 매달리며 시간 보내고 저 건물 사는데 시간 보내고 뭐 그렇게 막 생각을 어디다가 두고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저 봉급 더 받고 진급해갖고 더 위에 자리 올라가고 이런 데 신경 쓰다가 나이가 끝났뿐네. 근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고 그런 걸 하면서 그 나머지 시간을 준 걸 우리 확장성에 공부하라고 줬는데 공부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매달리고 다니다 끝났뿐데. 이게 지금 종교의 패턴이에요 이게.
시대적으로 종교가 변화를 하고 우리한테 뭔가를 이렇게 확장 이렇게 주는 땡겨주는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돼야 되는데 신의 신봉자가 되자고 전부 다 붙들고 매달리니까 우리는 그것도 다 빠져버린 거지 지금. 이제 갈 때는 다 됐는데 어떡하려고 그래. 이제 요는 공부하면서 여기 이제 하나씩 나오지만 인자는 이 공부해야 됩니다. 해야 되고 인간은 왜 사는가? 해야 되지. 이것도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네. 여기까지 가자.